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지난해 집값 하락률 1위가 어디였을까요? 뭐 1위에 대한 그 불명예를 갖고 있는 곳이 세종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종시의 지금 아파트 값이 뭐 사실상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파른 하락세가 빨리 겪었던 지역 자체가 세종시였고, 이런 그 하락세가 일찍 시작된 만큼 반등의 시점도 조금 더 앞당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라는 곳이 2004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일환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었거든요.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8년 후인 2012년 7월에 세종시가 탄생을 했었습니다.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세종시 같은 경우가 큰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그 천도론이라고 불리죠. 이런 이유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었고, 또 지역적인 인지도를 또 키웠던 곳이 이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투자 수요가 급증을 했고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죠.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 크게 상승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그 인지도와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고 천도론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시장에서는 이런 용어까지도 나왔었어요. 서울의 한 채, 세종의 한 채,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이 집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래서 서세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던 지역이 세종시죠. 그 세종시 같은 경우가 사실 세종시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의 인구라든지 경제력을 흡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수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키웠었거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가계 금융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도 세종시에 대한 근로소득이 5,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가구주 평균 연령대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종시에서 가구당 근로소득 자체는 높다라는 거예요. 연령층이 낮으면 보통 소득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직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령층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무총리실을 시작을 해서 현재 43개 정도 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이전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16개에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도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당 금융자산도 살펴보면은 약 한 1억 한 4,5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자산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이 자산과 금융뿐만 아니라 평균 자산, 그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랐던 지역이 아까 세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하고 같이 급격한 세종시 때문에 평균 자산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뭐 금융소득,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 그 다음에 평균 자산 정도도 높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세종시가 2022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가장 급등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컸던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고점이라는 이 인식에 맞물려 가지고 집값 하락률도 또 1위를 차지했던 곳이 이 세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빨랐고 높았던 만큼 하락세도 빨리 맞이했고 굉장히 깊게 하락의 추이가 가파르고 깊게 나타났다는 거죠.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거. 그곳이 세종시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곳이 그 격언에 맞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집값의 또 하향 곡선을 한참 그렸을 때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왜 이 조정 대상 지역, 특히 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왜 남아 있냐라고 보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때 당시 청약 열기도 높고 또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규제를 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 또 거래 세금에 대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때 당시 그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반발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또 시장에서는 다른 해석들도 나오기도 했던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정부가 세종시를 규제 지역으로 지방권에서 남겨놨다라는 것은 이 집값이 오를 지역이라고 찍어줬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라면은 또 주택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이런 우려하고 딱 맞게 현재 세종시에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세가 있었던 곳에서 상승세로 가장 빨리 바뀐 것도 이 세종시란 말인 거예요. 그만큼 규제 지역이라는 것이 때로는 뭐 어떤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억누르는 측면도 있겠지만 규제 지역이라는 것이 아, 이 지역은 상당히 잠재 수요가 많이 있고 규제가 풀렸을 때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 신호로도 투자 시장에서는 해석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종시 보면은 최근 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요.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이라든지 전국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주간 단위로 보면은 전국의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빠지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고 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회복 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종시의 주택 가격이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 또 투자 시장에서 가늠을 해 본다라면은 요즘에 주택 가격하고 상관성이 큰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50만 명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상 좀 미지수긴 해요. 세종시라는 것이 인구 수용 계획을 보면은 초기 활력 단계가 되거든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최초로 뭐 이주민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 또 연구기관 같은 것들을 옮겼죠. 그리고 도시행정기능 도입을 하고 나서 인구 15만 명 목표는 뭐 가볍게 달성을 했어요. 그 이후에 자족 성숙 단계가 있거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때는 또 이제 문화라든지 국제교류 또 대학 의료복지 그 다음에 첨단 지식기반 뭐 이런 기능들이 일부 유입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완성 단계가 2021년부터 2030년이거든요.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첨단 지식 기반 기능이라든지 상업 업무라든지 뭐 여러 기능들을 추가를 해줘야지 목표 인구가 50만 명이 되는 건데 이 달성에 대한 계획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구 유입이 사실 그 정체되는 그런 구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50만 명에 대한 달성은 뭐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특정 직업군만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인구 증가를 기대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좀 더 확장이 되고 뭐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이전을 해줘야지 이룰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에 돌입을 한 거 아닌가. 뭐 지리적인 입지라든지 뭐 지역이 성숙하는 과정 안에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나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뭐 불편한 교통이라든지 또 뭐 신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죠. 뭐 획일화된 주택의 유형 이런 것들도 좀 상당 부분 그 거주 환경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너무 획일화가 되다 보면은 그 도시를 지탱하는 곳에 있어서 다양성도 회복이 안 될 수 있고 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도시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면은 뭐 젊은 수요들이 뭐 잠시 뭐 특정 직군으로만 몰렸다가 어느 정도 뭐 생애 주기를 맞이한 것을 다 끝나고 나면은 다른 도시로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종시의 미래는
얼마나 산업들이 다양하게 확정을 하고 그 지역의 문화나 컨텐츠들을 만들고 대기업들의 이전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천도론을 가지고 한때 집값 상승과 집값 상승률 1위를 찍었던 세종시의 미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